어? 뽀뽀 친구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돈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 그럼 오늘은 돈을 한번 배워볼까요? 뽀뽀뽀 친구들! 안녕! 안녕! 어? 뽀뽀 친구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어, 정말? 빨리 열어봐봐. 네. 뽀미 누나, 오늘 할머니한테 용돈 5천 원 받았어요. 이걸로 나는 초콜릿 사고 내 동생은 반지 사탕을 사주고 싶었는데 돈을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 그럼 오늘은 돈을 한번 배워볼까요? 링키링키키링키 뽀뽀뽀티링키. 자, 여기 우리나라 돈이 있어요. 가장 작은 돈인 10원, 50원, 100원, 500원. 여기까지가 동전이고요. 그 다음은 종이돈이에요. 1,000원, 5,000원. 아, 이 돈이 친구가 할머니께 받은 용돈이죠. 그 다음엔 10,000원, 50,000원. 그런데 돈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맞았어. 10원엔 탑이 있고요. 50원엔 벼가 있어요. 벼의 열매가 바로 우리가 밥을 해먹는 쌀이에요. 어? 100원에 사람이 있네요. 누굴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 맞아요. 그리고 500원엔 날아가는 두루미가 그려져 있어요. 그럼 1,000원엔 태계이와, 5,000원엔 율곡이. 두 분 다 우리 뽀뽀뽀 친구들은 잘 모르지만 돈에 그려질 만큼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10,000원에는 우리나라 글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 맞았어. 그리고 50,000원에 그려진 분은 아주 훌륭한 어머니이자 화가이신 심사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여기 5,000원에 그려진 율곡 이이의 어머니가 바로 신사임당이라는 거죠. 맞아. 어머니와 아들 둘 다 돈에 그려지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이제 돈 계산을 해볼까요? 10원은 5개가 모이면 50원이 돼요. 10개가 모이면 100원이 되죠. 100원짜리는 5개가 모이면 500원이 되고요. 10개가 모이면 1,000원이 돼요. 1,000원짜리는 5개가 모이면 5,000원이 되고 10개가 모이면 10,000원이 돼요. 뽀뽀뽀 친구들, 이제 돈을 좀 알겠나요? 네! 그럀 우리 가게 놀이를 한번 해봐요. 우리가 가게 주인이야? 예! 좋아요! 나는 손님! 가게에 팔 물건들이 있어야겠죠? 우와, 맛있는 거 진짜 많다! 오, 여기 있는 거 다 먹고 싶지만 초콜릿과 반지 사탕을 사야지. 뽀뽀뽀 친구들, 우리 돈을 어떻게 내면 될지 같이 해봐요. 뽀뽀뽀 초콜릿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반지 사탕은요? 700원이요. 오, 1,500원짜리 초콜릿을 사려면 1,000원짜리 몇 개가 필요할까요? 하나요. 그럼 500원짜리는? 하나요. 맞았어요. 그럼 700원짜리 반지 사탕은?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두 개요. 100원짜리 일곱 개요. 둘 다 맞아요. 100원짜리 일곱 개는 700원.
1,000원짜리 한 개, 500원짜리 한 개는 1,500원. 여기 2,200원이요. 좋아요. 물건 여기요. 우와! 근데 아까 친구는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아 참, 그렇지. 5,000원은 2,200원보다 커요. 왜냐면 5,000원은 1,000원짜리가 5개 있는 거니까요. 그럼 5,000원짜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거스름돈을 받게 되죠. 맞아요. 초콜릿과 사탕의 가격은 2,200원. 5,000원에서 2,200원을 빼면 거스름돈은 2,800원이 돼요. 물건을 사고 돈을 냈는데 물건값보다 돈이 클 때 돌려주는 돈을 거스름돈이라고 해요. 거스름돈을 계산하는 건 아직 우리 친구들이 어려울 거예요. 돈 계산은 어른들께 도움을 청하고 꼭 함께 해야 해요. 네! 야호! 이렇게 해서 초콜릿과 반지 사탕을 샀어요.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겠죠? 네! 뽀뽀뽀 친구들, 오늘은 돈에 대해 배웠어요. 친구들도 엄마랑 마트에 가서 친구들이 직접 돈을 한번 내보세요. 물건값보다 큰 돈을 냈을 때 거스름돈도 받는 거 잊지 말고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럼 안녕! 안녕! 링키 링키 티링키 구독, 좋아요 눌러봐!